어떻게 먹는 거야? 각자 불러서 각자? 하고 있어? 이거는 향은 국물 있는 거고 향과는 약간 볶음 나 볶음이 낫나? 볶음이랑 같이 된다. 하나 주세요. 드디어 마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라탕 먹는 걸 라이브로. 네, 저희 오늘 헤딩 연습을 왔고요. 우리 헤딩 연출님 나와도 되나요? 출연하셔도. 아, 이제 눈을 가리신다고요? 이미. 그 어떻게 먹는 게 좋나요? 그러게요. 좋아하는 걸 다들 이게 뭐지? 이 떡, 떡이 아니에요? 어, 떡 아니에요? 중고장면? 중고장 이런 거 아니에요? 떡이야? 떡. 아, 고3인데 이거 보셔도 돼요. 그래도 탕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 골라봐. 아니면 누구는 하나 탕하고 누구는 볶음 먹을까요? 여기 근데 약간 개별 느낌이야. 개별 느낌이야? 하나씩 하나씩. 아. 1인분씩이죠? 같이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하자. 그래, 너 같이 먹자 우리. 두 개를 사면 많이 담아야 되죠. 몇 개 담으면 탕을 저희가 다 먹게. 근데 어차피 나 그렇게 많이 먹을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이렇게 많이는 못 먹습니다. 그럼 뭘 담아야 돼? 먹고 싶은 거. 수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건 마라탕에 국물을 희석시킨다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 뭐지? 규영아, 분모자랑 메추리알을 꼭 넣으셔야 된대. 이거 청경채. 청경채. 이게 중요한 게 고수파와 화수파가 있어. 고수 먹을 사람. 전 먹어요. 저도. 뭘 넣어야 된다고요? 두부, 건두부를 넣으래. 건두부. 건두부? 메추리알도 꼭 넣으래. 건두부 어딨어? 건두부 아까 있었어. 이거 맛있어. 숙주가 맛있대. 청경채 넣어야 국물 시원하대. 청경채 이거 건두부 많이 넣으래. 중국당면도 넣으라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다이어트 중이라 엄청 많이 먹. 탕에는 숙주, 볶음에는 콩나물. 숙주를 좀만 넣어. 배추도 꼭 넣으시래요. 분모자 넣으시래요. 어묵불도 넣으시래요. 저기 이규영 배우님 다이어트 중이신데 이렇게 많이 넣으시래요. 야채. 건강식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챙겨야죠. 건강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당근? 기사님 단호박 아니야? 단호박? 너도 막 많이 먹을 거 아니지? 애호박은 애들만 먹는. 우리 아직 애야. 우리 애지. 모기. 여러분 모기가 다른 분은 출연하시면 안 되니까 가려드려요. 아, 숙주가 탕에 들어가면 숨이 죽어서 많이 넣어도 된대. 숨이 죽는데 숙주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아. 사이좋게 하나씩. 좋았어. 아재 개그 더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나봐요. 근데 대부분 숙주 완자 얘기가 많으시네.
캔디도 먹을까? 난 안 먹을래. 아, 정말 좋아. 아. 이게 뭐야? 어? 뭔가 곱창 종류 아닐까? 어, 곱창? 볼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면 먹을까? 중국 당면을 꼭 먹으라고 하셨어. 중국 당면이 뭔가요? 중국 당면이 중국 당면이 넓적한 거 아니야? 넓적? 아 저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그 옆에 어 그거 맞았어. 우리 1인당 요만큼씩만 먹자. 먹을 수 없이 넣어야 되니까 청경채를 좀 더 먹자. 어 좋은 생각이야. 들어간 거라서 그냥 한 번만 찍을게요. 분명히 맞아. 우와 선생님. 고수? 어, 고수 조금만 넣자. 아니, 어디? 저 정도면 충분해. 이만큼? 어, 충분해. 충분해? 응. 이렇게 로우 앵글로 찍으신다고요? 어, 잘생겨 보이는데? 자, 새우를 좀 더 넣자. 입니다. 근데 저희는 2인분이라. 아, 그래? 아, 둘이 같이 먹으러. 같이 먹어. 아. 됐어. 지금. 떡 먹어? 너 먹을래? 난 괜찮아. 탄수화물 좀 많았어. 응. 두부. 지금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이거 단백질, 두부. 아, 잘생겨 보인다고 말끝을 흐린 건 아니었고요. 아니, 로우 앵글을 배우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배우님이 아니야. 누구세요, 연출님? 배우님? 연근? 어, 연근 좋아. 어떤 웹툰에 연근 괴물 나오는데. 그래서? 웹툰, 네이땡. 네이버 웹툰에 연근 괴물이라고. 됐어? 야채 더 넣어? 어, 나는 됐어. 너 많이 안 먹는다며. 34도. 지금 이규영은 야채가 아니라 술을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됐어. 그만 넣어. 우리 2인분이잖아. 야, 아무리 2인분이라도. 마라탕으로 드시는 거고요? 네? 마라탕으로 드시는 거고요? 네, 저희 탕으로 먹으려고요. 매운맛 몇 단계로 할까요? 어... 몇? 위에 드시나요? 아... 이사님, 매운맛 몇 단계로 하셨어요? 볶음맛. 그래, 저희도... 에? 너 매운 거 먹어? 매운맛? 아니야, 매운맛이 없어. 난 먹긴 먹는데 땀을 좀 많이 흘려. 매운맛이 어느 정도예요? 양각볶음면 일반 얼마나 하시나 보시면. 어, 보통 맛으로 해주세요. 양파 먹으면. 꼬치가, 말씀드리면, 저건 2인분입니다. 저거는 저희 같이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고기 넣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기? 너 몰래. 소고기? 소고기 괜찮은데요? 네. 여기 가게 이름이 뭐예요? 라공방이요? 아, 아까 네이버에 치니까 나오던데. 와, 근데 여기 되게 잘 해놨다. 네, 마라탕입니다. 어, 아, 여기 카메라 이렇게 돌릴 수 있네. 또 안 하다 보니까. 오. 이거는 그거 허거 먹을 때 만들어 먹는 소스 아니에요?
근데 마라탕도 비슷한 거 아니야? 몰래 해줘. 어? 아, 땅콩 소스 맛있을 것 같아. 연출님의 스타일대로 한번 어? 만들어주세요. 제 스타일이? 아니면 우리 소스를 조금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볼까? 그리고 다 찍어 먹으면, 나 고추기름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 추천 좀 해주세요. 다 때려 넣으라고요? 욕심쟁이시네 저분. 어? 성철이 어딨지? 어? 우리 꺼바로우드 시켰나? 야, 너 다이어트 한다. 아니, 아, 왔는데 꼬바로우는 하나 먹어요. 저희 아까 혹시 꼬바로우 시켰나요? 아니요, 주문 안 하셨어요. 어, 꼬바로우도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이사님, 저희 꼬바로우도 하나 시킬게요. 네. 아, 남기면 되죠? 더빙카드로 하셨었는데, 이건 일반 카드로 하실 거예요. 연준, 이거 꼬바로우는 생각해. 뭘로 할까요? 다이어트 하는 거 맞습니다. 오늘 이거 한 끼 먹습니다. 괜찮을 때. 네. 네. 어, 뭐야, 벌써 나왔어? 벌써 먹어. 아,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다 나오나? 셀카로 먹는 게 낫지 않아? 그래야 네가 보이는 거 아니야? 어? 셀카로 나야 네가 보이는 거 아니야? 셀카로? 그래가지고 네가 화면을 확인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박. 저 주전자 보면 주전자 사는 거 보면 이렇게. 어,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어, 뜨거. 실패. 그래.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거 가루로. 어, 저기 봐. 이게 미끄러져. 않네. 제가 이규영의 먹방 라이브를 위해 삼각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냥 잠시 등장하시죠. 저희 우리 매니저 치킨 매니저 아니 치킨 매니저 컴퍼니 매니저 제가. 아, 근데. 와, 맛있겠다. 일단 먹어. 아니, 이걸 혼자 다 드신다고요? 양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 몰랐어요. 이게 그지? 같이 먹었으면. 근데 이사님, 왜 국물이 이게 더 진해요? 이게 야채를 덜 넣어서 그런가? 얘가 야채가 많이 넣었어. 야채를 안 좋아하시나봐요. 몸에 좋은 거. 오, 야. 와. 이사님, 와. 괜찮아? 왜? 너 국물 한번 해봐. 기가 막혀? 야, 와. 이 소스. 이건 무슨 기름이에요? 내가 되지 않는데 괜찮아, 먹어봐. 네. 해물 간장에 식초. 이사님이랑 대만에서 허거 먹었을 때 이사님이 만든 소스 다 맛있었어. 8월 달에 마라탕을 10번 드셨다면 3일에 한 번 꼴로 드셨다는 건데. 국물 먹어봐. 일단 먹겠습니다.
어, 고수 좀 센데? 이 정도가? 너 아까 더 많이 넣었어. 우리만 더 할 것 같은데? 우린 뭐 다른 것도 많이 넣었잖아. 근데 고수 향이 근데 먹을 못 먹을 정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와. 저희께 왔습니다. 와. 진짜 엄청 커요. 보통 맛인데도 매콤하네, 그지? 먼저 드세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게 첫 끼이자 마지막입니다. 일단 국물을 먼저 한번 싸 먹고. 너무 좋아. 네, 고수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요. 야, 먹고 맛있어, 국물. 아, 네? 오! 왜 맛있지? 무슨 차이지? 괜찮지? 딱 좋지? 오야! 국물 괜찮지? 오야! 어때요? 연출님, 국물 어떻습니까? 진짜 좋다. 지혜씨, 어때요, 국물? 기가 막히죠? 이거는 고수가 너무 세고. 이거 진짜 딱 좋죠, 이게 진짜. 제시 맛이 딱 다르네. 맞아요. 어때요? 괜찮았지? 와, 국물, 와. 어때요, 이사님, 우리 거 국물? 다르지? 괜찮아요. 괜찮죠. 그 영혼이 지금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 또 와서 먹어. 아, 좋아. 야, 왜 허거는 나랑 안 맞는데 마라탕은 나랑 맞네. 너 그거 때문에 그런 거다. 허거에 마라 알갱이? 어, 그 빨간색 제도야. 그 홍탕 보면 빨간 향신료 같은 거 들어가잖아. 그게 향이 엄청 세거든. 고기에 땅콩 소스를 한끼니까요. 모기 드세요, 같이. 모기. 아까 모기를 좀 잡았어요. 이건 고추기름인가? 이거 뭐야? 마늘 소스인데. 맛있어. 참고로 저는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헤드윅 연습을 와서 저희 런스루를 한번 돌고 런스루 돌았어요. 기억.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은 칼로리를 이미 소모를 했습니다. 이따 런스루를 한번 더 돌 거고 그리고 공연으로 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먹어도 돼요. 그래서 코바로도 치겠습니다. 아, 갈 땐 가더라도 코바로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거는 제가 지난번 네이버 브이로그인가? 브이앱에서 제가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마라탕 먹어봤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안 먹어봤다. 마라탕 먹는 걸 어떤 분이 있는데 인스타 라이브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그때 알겠습니다 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더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또 뱉어 달라고요? 예, 아이고. 일단 먹겠습니다. 약속을. 저희 연출님과 저는 예전에 뮤지컬 트라이앵글이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랑 동갑이고요. 친구예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2인분이라 그래. 맞아. 지혜 씨 이거 어떻게 드시려고 지금 욕심냈어. 아니 그게 뭔지 알겠어. 어떻게 식혀야 되는지. 식탐이 있으시네 이분이. 몰랐네.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헤드 익쇼노트의 저는 이제 젠틀맨스 가이드를 하면서 뮤지컬 저 이사님과 같이 제가 오빠라고 불러요. 너무 맛있네. 속이 많이 쓰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친절하네. 네. 들고 먹어야겠다. 이거는 오양 맛살 아닌가? 그쵸? 맛살입니다. 아! 연근! 연근괴물! 연근괴물! 물리쳐라! 물리쳐라 이 표현! 뭐야? 물리쳐라! 연근괴물! 맛을 위해서, 국물을 위해서 넣은 거고요. 연근튀김에 진짜 맛있어요. 한양동으로. 야, 땅콩 소스 좀 더 가져. 확실히 마라탕을 먹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치, 마라탕 인구가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 유행 아니야?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마라탕이 유행이 된 거지?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어디 텔레비 나왔을 거예요. 맞아. 아, 무슨 약간 리얼 예능 같은 거? 감찰 예능 이런 거? 잠시 이런 거 나오지 않았을까? 외국 여행 가서 아니 우리나라에 그거죠. 전참시나 이런데 나오면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확실히 초코는 끓이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먹으니까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맛있어. 베네치아 여행 중에 이걸 보고 계세요? 우와. 저 베네치아에서 라이브 한 적 있는데 베네치아 안 가봤어?
다들 살면서 베네치아 한 번씩은 가는 거 아닌가? 방송사니까 욕을 못하겠네. 아, 욕을 하셔도 돼요. 아, 아니요. 편안하게. 개인 방송이라 마음껏 욕하셔도 돼요. 너무 부럽다, 귀영아. 베네치아 그냥 가끔 가는 거 아니에요? 가끔? 아, 그래? 가끔 가봐요. 저도 사실 태어나서 한 번 가봤습니다. 그것도 일 때문에 갔다가 간 김에 여차저차 했어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독일에 맥주 마시러 가고. 독일에 그 소세지 소세지? 먹으러 가고 싶다. 베를린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베를린 장벽 한번 봐야 되는 거. 베를린 장벽 아직 남아있지? 그 잔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해. MT를. 이사님 우리 MT 베를린으로 헤드윅 MT 베를린 포상휴가를 베를린으로. 저희 이사님께서 전에 저희 젠틀맨스 가이드 거기 갔죠? 낮장. 저희 젠틀맨스 가이드 낮장을 갔죠. 너 같이 갔잖아. 네, 저도 갔죠. 부럽다. 부럽네요. 근데 헤드윅도 지난번에 가지 않았어요? 네, 갔었어요. 세부 갔어요. 세부. 아,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나도. 저 지금 올해 아예 휴가를 못 갔어요. MT 와자. 헤드윅 끝나고 가자. 지방까지 끝나고. 베를린 말고. 헤드윅 지방까지 끝나면 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방 끝나고야 우리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어디가? 어디로 갈까요? 저희 추천해 주세요. 베를린 장벽으로 가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가야 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 동승동? 젠틀맨스 가이드 재공연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내년 연말에 한답니다. 젠틀맨스 가이드. 이규영도 하나요? 아, 저 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사님, 저 하나요? 생각해보고. 잘 먹었고요. 꼬바로는 제가 시켰으니까 알아 잘 드시고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님. 헤드에 집중하려고요. 아, 그럼요. 우와, 밖에 바람 부는 거 봐. 갑자기 무슨 일이지? 아, 맛있어. 아, 국물이 끝내주네. 국물이 끝내줘요. 다행이야. 난 엄청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었어. 저 욕심을 부렸어요. 지혜는 거의. 지혜 씨 거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지혜 씨께 약간 저희 2인분 양만 했어요. 그래서 약간, 괜찮을. 우리 지혜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식탐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라고? 면도 안 먹을 거면서 이렇게 많이. 지혜씨, 우리 꼬바로 남았어요, 아직. 꼬바로는 먹고 싶은데. 꼬바로 배는 따로 있죠, 사실. 그래? 너무 맛있다. 행복해지네. 아, 저 비밀에서 파냐고요? 글쎄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요? 석방. 아, 이 손톱은 저 시라노 첫 공날 택시 타고 극장에 출근하다가 택시에 쪘어요. 아, 엄지 다 나았어요. 안 아파요? 너무 아저씨 소리인가? 아, 괜찮습니다. 아, 맛있네. 어제 조커를 보셨다고요? 아, 네, 조커를 봤습니다. 스포하지 말고 감상평? 감상평. 눈과 귀가 다 너무 즐거운 영화였다. 저도 조커 너무 보고 싶어요.
키스레조의 조커가 정말 아직도 너무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있는데 너무 달라. 그래서 더 기대돼. 어. 근데 엄청 매력있지 않아요? 아, 그 들었어요? 아, 매력. 복과장에서 제가 마과장으로 됐나요? 슬기로운 삼빵 생활은 뭐죠? 감빵에 세 번 갔나요? 어? 그렇게 안 매워요? 괜찮아요. 어휴, 제가 감히 조커를요? 에이. 어, 이거 아까 그거. 조커는 저희 극장에 있어요. 어, 저희 밴드 분 중에, 밴드 형님 중에, 그게 이제, 키보드. 활동명을. 활동명은 조커. 와. 진짜 많이 먹었네. 야, 지혜 씨 거 국물 안 먹어봤다. 매워요, 제 거. 약간 신라면 같은 느낌? 매운 거 몇 단계였어요? 보통만. 근데 왜? 야채를 제가 너무 안 먹어가지고. 야채 원래 안 좋아하세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야채를 안 좋아했나요? 어, 꺼바로 나왔다. 저 이거 잘라 먹으면 되나요? 잘라서 드시면 돼요. 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탕수육이에요. 어? 네, 그와 비슷한 꼬바로. 기왕아 이거 하나는 없어? 아니야, 짧은 걸로 몇 개 냈어. 네? 다 먹어도 돼. 걱정하지 말고. 너는... 여기도 있네. 아, 오케이. 네. 우리 엄마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회가 되어서 친구들과. 지시, 이제 꼬바로 한번 드셔야죠. 형님, 헤드윙 얘기 좀 해주세요. 아, 헤드윙. 지금 한창 연습 중이고요. 밥 먹고 가서 한번 또 헤드윙 런스루를 이 멤버분들과 함께 돌아야 하고요. 이제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 처음부터 헤드윙 작품을 대한민국에 갖고 오신 우리 이사님 그리고 우리 연출님, 헤드윅을 너가 몇 년째 하고 있지? 연출은 대극장 오면서. 그러면은 거의 처음에 작품에 근데 최연실? 같은 팀으로 참여했을 때는 초연 때부터 있었어. 와. 2005년. 헤드윅의 거의 지금 아버지와 어? 어머니 그럼 뭐 이모야? 이모였다 이제 엄마가 된 거야? 아, 헤드윅이 딸내미였다가. 아,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성격? 약간 고모 정도? 고모. 고모 정도? 응? 이거 우리 고모 건데? 우리 고모는, 그렇죠. 아직 살아계시죠. 아, 너무 맛있네. 아, 사실, 헤드윅이란 작품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너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 치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아, 진짜로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잘하십니다.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제가요? 네. 암기도 빠르시고 그리고 약간 사랑스러운 헤드윅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조연출이 저보고 눈에 콩깍지가 들었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배우고 친구라서 연습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어? 수원! 네! 가고 싶다. 수원 안 갔나요? 수원 헤드윅 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수원 없나? 없을걸요? 아, 다
제시 식탐만 부리지 마시고 수원 공연 우리 집 앞에 가자. 수원과 가까운데 어디 가는 데 없나? 잠깐만요. 이천. 수원과 안산? 이천은 더 멀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지. 그래도 서울에서 수원보다 충북, 인천 지금 지방 공연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자, 가자. 아, 정 안 되면 우리 게릴라 공연 같은 거 하면 안 돼. 콘서트 형식으로? 광주 호수공원 이런 데서. 호수공원에서 내가 어, 누군지 알아. 어, 호수 뛰겠다라고 잼배 놓고. 마라탕 괜찮다. 양만 두 사람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아, 이번에 대충 알았으니까 없는 걸 시켜줘. 그냥 먹을 수 없다. 그죠? 근데 우리는 둘이 먹기 적당하지 않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둘이 남긴 거 치고는 뭐. 둘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제시, 끝이에요? 아니에요, 먹을 거예요. 뭐. 지지치신 겁니까? 아니, 아니. 내가 요 정도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경기도가 없네. 어, 이천, 이천. 이천이. 경기도야, 이천. 경기도 이천. 이천 쌀 맛있죠. 이천 한 군데야. 어떻게 우리 집 안방이라도 내줄게. 그냥 뭐 하자, 수원. 수원. 수원? 이사님, 제가. 약속은 못. 하겠지만. 저희 집이라도 저희 집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어, 저희 제주도 안 가요? 제주도? 제주도 없는데? 제주도는 없답니다. 부산이 좀 길. 아, 부산. 부산에서 좀 길게 합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껴서 맞아요. 크리스마스 전주도 와달래요. 전주 아, 정말 좋은 데 많다. 놀면 뭐하니? 어제 놀면 뭐하니 저 릴레이 카메라 찍은 거 나왔더라고요. 어제 방송하는 날 아니잖아. 대구 가는데? 갑니다. 대구 가요. 하이. 말레이즈 팬, 땡큐. I love you so much. 오늘 울산. 울산 안 가나? 부산으로 오시면 안 될까? 부산. 네, 울산은 그쵸. 사실 차 타고 부산하고 한 30분 거리잖아요. 부산으로 오시면. 이럴 때 태풍 피해 온 분들 걱정도 해드리고. 빨리. 울산, 너가 먼저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할게. 지금 우리 너무 장난스럽게 밥 먹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소리야? 제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지금 시중에 식탐이 아니었어. 그냥 책임지는 여자. 제시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요. 아니 거의 제가 제일 많이. 큰 게 하나 있네. 이거 뭐죠? 글쎄요. 더 먹으라고요? 아니 여기 이거 봐요. 괜찮은데? 저는 아직 먹고 있어요. 와, 아침에 강된장에 양배추쌈에 밥을 한 끼씩. 해외에서 헤드윅으로 한국까지 오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저는 아직 시라노 공연이 오늘 포함해서 두 번 남았습니다. 어, 근데 매운 게 아닌데도 살짝 땀이 나네요.
우리 건 이제 고기, 아, 우리가 고기가 적은 이유가 있었네. 둘이 100g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어, 하필? 우와. 우와. 시라노 보러 캐나다에서 가신 분도 있대. 우와. 장윤진님 어제 생일이셨대. 어,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례가 걸렸는데. 천천히 드시래. 와. 죽지 마시라고. 아, 죽을 것 같아요. 어, 라이브 저장해달라 하시는데. 라이브 저장이요? 어떻게 하는 거더라? 뭐 종료하면 누르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울지 마. 울지 마요. 울지 마. 울지 마. 와. 아, 제가 찍을게요. 왜요? 아, 괜찮아요. 저 지금 배부르거든요. 배부르거든요. 제가 잘 찍어드릴게요. 이제 먹는 거 마무리를 하려. 뭘 마무리를 해. 더 먹어야지. 이사님. 응? 나 7살 다 했어. 더 이상 하면. 규영이가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못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소시지를 안 넣었잖아. 어, 질문이 있어. 시라노 분장하고 헤드윅 분장하고 뭐가 더 힘드냐고 물어보셨어. 헤드윅 분장이 훨씬 어려운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지. 사실 시라노 코 붙이는 거 오래 안 걸려요. 손도 바르고 딱 붙이고 잠깐 있으면 나머지 2분 아니면 2시간 한 시간 반? 최소한 한 시간. 응. 시라노는 그냥 제 머리로 하잖아. 레드윅은 뭐, 가발도 바꿔 써야 되고. 되게 먹는 걸 디테일하게 찍고 싶은데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제가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여러분. 헤드윅 보러 많이 오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굶으면서 하는 거 안 돼요. 네? 먹을 때 먹고 열심히 칼로리 소모를 하고. 그렇지, 그렇지. 자기 전에 한 시간 뛰고. 그럼 안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와, 다 먹었어. 감귤처럼. 안 시켰으면 어쩔 뻔? 마지막 꼬바로. 꼬바로는 찹쌀이죠. 매운 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래요? 잘못된 소식입니다. 인스타에 올리신 헤드윅 사진 뭐 하시는 모습이었니? 그냥 누워있는 거 아니었을까? 힘들어서. 노래 한 곡 하고. 무슨 노래였지? 무슨 노래였더라? 어제 몰라. 모든 노래가 힘들지 않아?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데미지가 쌓이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주시라고. 네. 뭘 추? 저희는 다 먹었죠. 이게 많이 먹어봐야 자기 양을 알고 적당히 잘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만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까지 실패했고 뭐 많았어. 아니 근데 우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지금 2인분이니까 뭘 하나씩 넣을 때마다 2개씩 넣었어.
그러면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약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반으로 쪼개서 한다 그러면은 국물 맛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국물 양은 똑같이 줄 거야. 근데 들어간 야채는 절반이 돼버리니까. 그럼 난 더 별로일 것 같아. 너무 맛있지 않아? 지금? 그니까 야채는 혼자 먹더라도 그 정도 넣고. 그치. 국물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건더기들을 1인분씩 넣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남은 거 보니까 진짜 조금씩 넣고. 근데 어묵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 내가 유부를 좀 넣었어. 유부보다 어묵이 훨씬 많았다. 이거 어묵? 게? 이거? 어. 그 어묵이잖아. 그거 한 개 넣었는데? 에? 내가 한 서너 개 먹은 것 같은데? 그래? 응. 난 심지어 지금 어묵 처음 먹는 거야. 내가 다 먹었어. 연근 먹어, 연근. 연근 괴물. 물리쳐라! 여러분, 그, 스위트홈이라는 웹툰 보면 이렇게 생긴 괴물이 나와요. 죽지도 않아. 괴물들이 엄청 있어요. 실시. 식탐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연근 먹기 어때요? 야, 맛있는 건데 왜 벌칙으로 걸어? 맛있는 거니까. 그럼 이긴 사람이 먹기. 방금?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이긴 사람이 먹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이씨.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하. 이긴 사람이 먹기지. 예. 줄림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다들 연근 괴물을 아시는데? 그거 되게 그 요일의 1위의 웹툰이야. 맛있다. 그리고 그 작가님이 그 전작이 후레자식이었나? 뭐였지? 웹툰이 있어. 그것도 진짜 재밌어. 스릴러인데 정말 저는 쉴 때 혹은 자기 전에 웹툰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다른 건 또 뭐 보시니에요? 다른 웹툰이요? 저는 뭐 가드 오브 하이스쿨도 보고 그 다음에 어? 메리 이거 뭐더라? 역시는 역시 역시다. 은고님이 오늘 내 면접이라고 응원해달라셔. 어, 면접 파이팅. 잘 보세요. 네, 좋은 결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디저트 드시냐는데요? 오늘요? 네. 이거 드시고 디저트 드시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저는 그래도 야채 위주로 먹었어요. 아까 고기 엄청. 땅콩? 야채 위주로 먹었다고 딱 봤는데 꼬바로우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땅콩 버터에다가 고기 찍어 드셨. 땅콩 다이어트 식품이야. 진짜. 버터인데. 그니까. 단백질. 응. 단백질. 아니 땅콩 버터 저렇게 듬뿍 찍어 먹는. 땅콩 버터 아니야 이거. 땅콩 소스야. 맞아. 그 왜 퍼먹는 땅콩 그거 있잖아. 어. 어. 그래. 70. 그러니까 왜 남겼어, 근데? 아, 이 정도로 많이 먹었죠. 남기면 거의 다 먹었는데. 거의 다라니. 이거 이렇게 온전한 버섯을 다 먹을 거예요. 땅콩은 지방이 많죠. 커피 좋습니다. 아니면 뭐 커피. 디저트 디저트? 커피. 커피. 어, 이규영 배우님 말이 다 맞대요. 맞나요? 저 막 사실 그만 드시라고 우시는 분이 나타나셨다. 배우러요. 맛있게 먹으면서 안 찐다는 거 진짜요? 맛있게 먹으면 살 쪄요. 맛있게 먹으니까 더 찌는 거 아니에요? 맛있으니까 더 먹게 되고 더 찌게 되더라고. 맛있게 먹으면 살을 안 찐다고. 어, 마라탕 하시는... 먹고 커피 마셔야 한대. 어, 그래요? 마라탕 먹고 제 경험상 선생님 디오리진 오브 러브 한 소절만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아주 어 기가 막히네.
정말 짧게. 아, 기가 막히네. 오랜.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마라탕을 먹고는 리스테린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야 된다고. 디저트를 리스테린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 계속 올라오죠. 선생님, 디저트 라방 하시래요. 디저트 라방 가시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오늘 비밀의 숲 재방송을 했나요? 저희 디저트 뭐 먹어요? 저는 다이어트. 이렇게만 보면 우리 약간 홍콩이나 대만에 온 것 같지 않아? 저희 여행 왔어요. 아, 아니에요. 커피 마시고. 와플 집이 있고 서브웨이가 있고 작업의 정석 집이 있고 커피빈. 네. 제가 시라노 공연을 압구정에서 하느라 대학로에 진짜 한동안 올 일이 없었다가 이번에 헤드윅이란 작품을 하게 되면서 네, 대학로에 근래 이제 매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드윅 많이 보러 와주세요. 보러 오세요. 네. 근데 저희 디저트로 뭐 먹을까요? 뭐 먹고 싶어? 연출님이 드시고 싶은 디저트 먹죠? 원하시는 것. 저는 배우님이 드시고 싶은 게 먹고 싶어요. 어, 그러면은 우리 지혜씨. 식탐 많은 지혜씨. 지혜씨. 식탐이 많으시니까 뭐 드시고 싶으신 걸로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커피 마셔요. 커피요? 디저트인데? 커피는 같이 먹는 거고.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커피 친구 아니야. 넌 아이스크림이야. 이사님 벌어. 네. 너 왜? 아이스크림. 이사님 왜요? 아이스크림 왜? 아이스크림은 안 돼. 하겐다즈 뭐 이런 거 얼마나 맛있어? 안 돼요? 디저트로 여기 퀘사디아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학로를 걷다 보면요, 정말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뭐 성두섭이라든지, 뭐 성두섭이라든지. 주민진이라든지, 성두섭이라든지. 뭐 아니면 성두섭이라든지, 성두섭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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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가끔은 성두섭도 만나요. 맞아. 네. 나 어제도 성두섭 만났어. 그리고 여기 무슨 오토바이 전시장인가요? 온갖 오토바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 사회찬미 제가 했던 제가 정말 또 사랑하는 사회찬미 공연 TOM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찬미 많이 보러 가주세요. 정문성에도 있고 문성이 형도 사회 문문성 형도 하고 있고 이 와 이쁘다. 아, 또 여기에 제 이름이 없으니까 뭔가 허하네요. 네. 예스 24 스테이지 10x10. 저희 어디로 가요? 저는 뭐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스벅? 일로 가는 거 맞아요? 스벅? 어, 일로 해서 올라가면 스벅 나오죠? 아, 설빙도 있네요, 이사님. 설빙 말. 아까 이사님 이거 못 봤어? 이거. 이사님, 저 런 한번 또 돌고 공연도 하러 가는데 안 돼요? 꿔바로 먹었잖아. 아, 꿔바로. 꿔바로 먹었으면 안 되죠. 네. 아, 이제 헤드윅에서는 사실 마지막 장면에 또
드레스를 찍고 이렇게 뭔가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거의 이제 나체 비슷하게 나오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사님께서 아 나체라니요? 선생님. 아 나체 아니 나체 아니죠? 아 선생님 나체라니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단어네요. 짧은 하팬츠만 입고 거의 한 30분? 20분? 아 뭐 원하신다면 아니 뭐 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사님이 저를 자꾸 못 먹게. 대량고. 아니 회대 얘기 배가 나올 수도 있잖아. 있지. 있어. 아니 근데 살 빠졌어. 아 근데 그냥 배우들은 노출이 있다 그러면은 좀 본능적으로 맞아. 관리를 하게 되지. 팬 여러분 이규영 배우의 식스팩을 보러 오세요. 뭐야? 혼자 보긴 아깝습니다. 뭘 보러 오라고요? 식스팩이요, 식스팩.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이규영 씨 배에 있는 거요? 배에, 제 배에 있죠. 하지만 그 위에 지방이 덮고 있죠. 아니, 지금 좀 없어졌어요. 지방 좀 없습니다.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어, 지혜 씨. 식탐 많으신 지혜 씨.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거예요. 뭐, 제일 대짜로 드실 거죠? 식탐이 있으시니까. 그란데. 그란데. 네. 그란데 말입니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저도 아로 먹겠습니다. 네, 저도 아. 어, 저희 이천 공연 가잖아요. 이천 햅쌀 커피라고. 그냥 아 드세요. 아 드세요. 그러니까 이천 햅쌀 커피 차가운 걸로. 어? 햅쌀이가 그거 성철이 별명 아니야? 여러분 성철이 큰 거야. 그런데? 네. 성철이가 성철이가 스타벅스에 진출을 했습니다. 2000 와. 풍룡 아니야? 만들 자리가 어? 풍룡 오빠 아니야? 풍룡 오빠? 몰라. 서경수 아니야? 구경 아닌가? 홍래 오빠 아닌가? 몰라. 확신이 점점 떨어진다. 아, 이 사람 보고 경수라고 그런 거야? 경수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경수가 여기 모르겠어. 홍래 오빠 풍영 조풍래 대학로입니다. 경수 맞는 것 같은데? 경수야! 서경수야. 서경수를 만났습니다. 대학로 오면 이렇게 늘 아는 사람들은. 그래, 슬리퍼 보니까 서경수야. 경수야, 인사해. 네? 인스타 라이브 중이야. 어어 어? 안녕하세요. 당연히. 뭐 나? 하고 있어. 나 우리 지금 여신님 연습. 아 여신님 하고 있어? 어, 야 이거 뭐 연습했어? 인사해. 기계를 오겠는데 누군데? 어, 인스타 라이브 중이야. 하세요. 뭐 하고 있어? 연습 중이지. 형도 여신님? 응. 우진이 형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뭘로 해 이번에? 어? 나 창석. 아 여신님 진짜 빡세겠다. 형 했었나? 어 기둥아 뭐하는거 지금? 인스타 라이브 헤드윅 연습하고 있어. 아 연습 중에 이거 하는거야? 우리 코뽕오리 연습하고 있는 거 같아. 코뽕오리 석구지? 네 안 받으면 석구지 우리 기둥이는. 더 귀여워진 것 같다.